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요? 우리 엄마는 걱정도 태산이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어? 마음은 애기 같고, 어? 성격은 또 급하고. 그 급한 게 왜 이렇게 급하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어야 되고. 너무 급해요. 어? 오지랖은 오지랖은 아주 그냥, 어? 아주 전국 팔도고. 어휴. 어? 이 집도 불쌍하고 저 집도. 오메 오메 너희 집은 이랬냐. 우리 딸이 이랬시야. 너희 집은 이랬냐. 오메 오메 형님. 오메 오메 그랬어. 어째서. 징그럽소. 엄마 고향이 어디야? 강원도 양양. 근데다가 우리 엄마가, 엄마.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엄마가 그 시절에 시집을 너무 일찍 갔어. 네, 맞아요. 원래는 일부 종사하기가 정말 힘든 사주거든. 아, 네. 끼도 많아. 아, 네. 이해했어? 네네네네. 끼 없지 않아. 있어요. 누르고 살아요. 아우, 대단해 아주 그냥. 누르고 살아요. 관심도 많고 이것도 많고. 이 신랑이 양에 차드냐 그래? 이 신랑이 살면서 양에 차드냐 그래? 안 차요. 어? 근데 내가 선택한 결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켰어요. 욕심 하나는, 그래도 이제 내 가정 하나는, 정말 지킨다라는 그 신념 하에 지금 평생 지키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주님이 엄마, 엄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생이 조금 굴곡지다는 거야, 남보다. 맞아요, 맞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요렇게 갈수록 스무스하게 가는 게 우리 나라천 대주님은 이렇게 굴곡 있어. 왜냐, 나라천 대주님이 부모덕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내 노력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맞아요. 근데다가 또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됐더니 많이 빌어줘야지 직업도 좀 단단하게 쓸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타고나기는 내가 기술로, 손끝의 기술로 소리가 나는 직업, 쇳소리가 난다든지 뭐를 이렇게 설비를 한다든지 이런 직업이 맞아. 막저 가위 만지고 사니까. 대주님이? 아, 우리 남편이? 맞아요. 지금 회사가 그 철, 그 회사예요.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기술을 먹고 살고. 근데 기술은 없고, 회사는. 어쨌든 내 기술, 소리 나는 직업 이런 거를 설비를 한다던가 이런 쪽에 있는 직업이 맞단 얘기야. 지금은 맞아요. 회사는 그거. 이제 올해 퇴직할 거니까, 올 연말에. 근데다가 우리 대주님이 건강에 조금 신호가 온지 몇 년이 아,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얘기는 안 안 하지만, 해요. 이뭐 허리라든가 엄마 이런 게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아, 그렇구나. 않아. 맞아, 허리가 조금씩은 아프다고 하긴 했어요. 병원 가보세요. 협착증 있는지. 아, 네, 좀 알겠습니다. 틀어지시고 엄마. 많이 조금 앉았다가 누웠다가 걸음걸이도 작게 틀어지셔서 걷는 것도 살짝 불편하시고 이렇게 허리가 좀 아프다고 그러긴 엉덩이가 했어. 이렇게 올라가셨어. 아, 그렇구나. 맞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짤록짤록짤록 오리 걸음처럼 이렇게 걸을 때가 조금 있으실 거야. 그래서 가면 가보셔. 네. 그래서 우리 대주님은 근데 엄마 성격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 안땅 기주님이 더 난리야. 맞아요. 치마만 둘러진 남자고. 그러니까 모든 걸다 제가 혼자도 못 있고. 혼자 못 있어. 집에 못 있어요. 일해요. 못 있어. 답답증 나서 못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욕심은 그렇게 많은데. 내려놨어요, 어? 지금은. 아니, 욕심은 들어. 네. 성격 급하대. 욕심은 그렇게 많은데. 또 그렇구나. 놈 퍼다 주기도 그렇게 잘하고. 맞아. 해주고 또 욕먹고. 맞아. 이게 있어. 맞아, 맞아. 덕없어, 덕없어, 그래. 맞아요. 덕없어.
에라이씨 나쁜 년들 막 이래. 아니 해적에서 왜 욕을 먹을까요? 내 팔자. 아. 근데다가 우리 엄마가 작년 재작년 좀 인간 구설이 있으라 했고, 그러니까 인간 구설, 사람으로 시비가 붙거나 송사가 휘말리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당한다가 돈을 빌려줘도 못 받거나 이랬어요. 사람으로 괴로운 수가 조금 있으라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거는 다행히도 없고 그냥 사소한 거.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쟁쟁거리라 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생각 자체가 건강해. 그런 편이지. 근데 우리 엄마 올해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올해 내년 내후년에 문서변 운동수가 있어. 그니까요. 그거 원해요. 문서변 운동수가 있어서. 안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모르죠. 여지껏 제가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지금 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빠지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부평에. 부평구청 있는 쪽에. 가는 쪽에. 옛날 백마장 입구라고 선생님 혹시 아실까요? 저는요. 말투 들어보면 알잖아. 전라도야. 여기 지리를 몰라요. 산 얘기하면 알아요. 막 소래산, 무슨 이제 계양산 이런 산 얘기를 해야지 알지. 이렇게 뭐 무슨 동 하면은 내가 잘 가는 지역 아니고. 아니 모르시죠. 타박타박 걸어 다닌 적이 없고 산은 걸어 다니잖아. 그쵸? 기도 다니라고. 기도터는 내가 잘 알아. 동으로 하면 이렇게 청라. 김포 이렇게 크게만 알지 자세하게. 근데 부평은 어디는지 붙어 있는지는 불명이 합니다. 네. 근데 부평 구청 하면은 네 들어보셔 엄마. 지금 원래는 이 터가 조금 엄마 이 터에서 안 되지는 않았다 그래. 안 됐어요. 몇 년 되셨어 이 터에? 5년 6년 차 되는 거 같아. 5년 6년? 네. 근데 이 터에서는 그래. 예? 그래도 누르고 네가 예? 많이 있어서 좋아서 잘 안내 주셔. 그리고 엄마가 문서를 잡을 때 들어갈 때부터 조금 잘 보고 들어가셨어야지. 안 보고 갔어. 그리고 경기도 많이 탔고. 경기도 좀 많이 탔다고. 근데 올 여름이 지나야 지나갑니다. 그렇구나. 보러 온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응? 근데 가격 때문에 안 나가요. 가격? 언제부터 내놨어요, 엄마? 내놓은 지는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리고 요 사이에, 며칠 사이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니 많이 했다가 틀어줬어. 그냥 내놓으면, 엄마? 그냥 내놓으면, 올 여름 지나서 나가고요. 엄마. 내가 비방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거 촬영이 끝나면 그걸 한번 해보시고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지? 네. 그래야지 좀 나가실 것 같고. 네. 이해하셨지? 네. 그 문서 변동수가 있어요 분명히. 네네. 네? 네. 없지 않아. 이해했어요? 여기 가게로 문서 변동이 안 오면 집으로라도 문서 변동이. 전 집은 문서 변동 말고 이해했어요? 가게를 원하는 거지. 뭐 가게 하면 이제 나가요. 걱정하지 마. 안 나갈 터는 아니야. 근데 이유는 있었어. 안 나가는 이유는 있었어. 이해했지? 네. 안 나가는 이유는 있었다. 근데 그 터에서 엄마를 안 놔줘. 왜 안 놔줘요? 거기 터를 누르고 또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인연이 내가 있어야 되잖아. 아. 터하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 터 들어가고 예? 불만이 많았다고. 불만이 대신 터 주대가님이 아니면 내 불만? 본인이 내 불만이? 그렇지. 이해했어? 우리 엄마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 아이고, 글렀네. 못했네. 예? 이래버렸단 말이야. 잘못 들어왔어. 맞아요. 잘못 들어왔어. 쇼파에 탁 앉아갖고, 밖에 나가갖고. 엄마야. 이랬다고. 후회를 많이 했어. 왜 터고서 안 지냈어? 저 혼자 셀프로는 했어요. 셀프로? 엄마 네가 무당할래?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아니잖아. 그냥 엄마 잘 들어봐. 네. 어떤 터는요 6개월에 한 번씩 눌러줘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터는 1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 먹는 데가 있고 아. 어떤 터는 1년에 한 번씩 받아 먹는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터마다 달라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자 봐봐. 네.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응? 네. 그러면 털을 한번 밟으러 가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터고사를 지내주고도 신도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내가 가야 돼, 만신이. 어떤 부정이 껴있는지 몰라. 제가 집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맞아요.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부정 쳐놓고 들어오면 손님 다시 들어옵니다. 이해했어? 터고사를 굳이 한번 했는데 굳이 또 매달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근데 터가 손님이 갑자기 어떤 날은 이제 잘 안 들어오는 날은 그런다는 얘기야. 어쨌든 그 이 터는 나가는 터야. 근데 엄마가 터고사를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비방을 일단 알려줄게. 그거 해갖고도 안 하면 와. 네.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엄마 이 아들내미는요 애기 생겨요. 걱정돼 죽겠어요. 애기 생겨요. 엄마가 걱정을 조금 내려놔. 그 스트레스를 주지 마. 아니 거기는 안전한데 나 혼자만. 혼자만 해. 은근히 나 혼자만. 혼자만. 절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는 애 나라 소리도 입 밖으로도 안 해봤어.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는 하는데 생겨요. 혼자 내 혼자.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요 선생님? 그것처럼 좋은 일 없어요. 생겨요. 생겨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만 나서라도 키우면 좋겠더라고. 아우 그럼요. 생겨요. 올해? 올해 아니더라도 올해 아홉. 잠깐만 있어봐. 며느님이 작년, 재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거든. 몸이? 네. 예, 그래갖고 걔 뭐 자궁적으로도 스물, 스물다섯, 여섯, 일곱 이 상간 있잖아요. 여섯, 일곱 이 상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얘가. 이해했어요? 네.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모르지 이제 그거 안 좋았다고 체력적으로 건강하다 예민해요. 맞아 예민한 것 같아 살도 예민. 안 쪄요. 예민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에 어떠한 것도 엄마 이해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혹시라도 아이가 올해까지가 안 생기고 엄마가 그러면 그 삼신을 조금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해했어요. 왜? 이쪽 시댁에서 안 내려주는 거거든, 지금. 여자아이 몸이 나빠서가 아니란 얘기야. 아, 그래요? 뭐? 네. 생겨. 얘기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 그러면 돼요. 아들네는 그냥 지네도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생겨, 생겨. 됐고. 생겨.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절대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엄마 터전 마전 옮기고 나면은요. 네. 좀 괜찮아. 우리 엄마가 3년이 조금 굉장히 답답했을 거야. 맞아요. 3년 진짜. 저 있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갇혀 있는 느낌. 네 맞아요.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늘 봤다가 땅 끄지겄다 이래. 맞아요 선생님. 저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어.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왔잖아 엄마. 네.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온기가 조금 돋거든 엄마. 엄마 마음도. 영상 보면 제가 이제 57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지운 들어왔다, 대운 들어왔다 많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닌가요? 엄마도 들어오셨어. 그게 뭐 다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엄마. 근데 그거는 이제 맞아요. 그거는 근데 보통 시운 일곱 이제 치수에 들어와요, 엄마. 근데 어떤 사람은 운이 10년 단위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년 단위로 바꾸고 어떤 사람은 5년 단위로 바뀌어요, 엄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대성주야. 뭐 하여튼 일곱 성주. 네, 그렇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이 성주는 받아 놓는 게 좋아요. 일곱수에 오는 성주는 불명의 표적이 들어오거든. 근데 자 좋은 운이 들어올라 그러잖아. 그러면 어때요 엄마? 안 좋은 일도 같이 겹쳐. 그런다고 그러던데. 자 생각해봐. 내가 일곱 성주에 운을 받아 놓고도 올해 그 운이 발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다라고는 하더라고. 이해했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 있고 엄마 문서는 불명이 잡혀요. 어떤 문서가 됐든지 엄마 내가 인대까지 구술해보고 치성을 해보고 해봤던 결과는 어쨌든 성주를
받아놓고 나서 어? 네, 네. 문서가 안 잡히거나 무언가가 운이 안 터진 사람은 없어. 시일 문제야. 그렇구나.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집이건 신은 있어요. 신은. 응? 신. 신은 있다고. 어차피 그 신에서 성주가 어? 움직여야 돼. 자, 어떤 집은 오대봉사에서 성주 운을 갖고 오실 수 있고요. 어? 어떤 분은 어? 더 높은 데에서 성주를 어? 할아버지가 내려설 수도 있는 거야. 사람마다 집안마다 다르다니까. 글쎄, 그렇겠죠. 이해하셨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운을 받는 거는 예? 나는 반대는 하지 않아. 이해하셨어, 엄마? 네. 반대는 하지 않아.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이렇게 안 보고 이 유튜브 접한 게 이제 한 불과 한 2년? 네. 그러면서 내가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늦은 이 나이에 이런 걸 좀 알고 보러 다니고 내가 이러는 거거든. 보거나 뭐 하거나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내 마음에 이끌려서 예를 들어 이 가게가 이제 네. 괜찮겠구나라는 내 직감이 오면 하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엄마 죄송해 말 끊어서 괜찮아요. 어쨌든 이 턴은 나가요. 이해했어요. 나가는데 네, 만약에 내가 내려준 비방이 안 먹히면 엄마 오셔야 돼. 오셔서 터 나가게끔 하셔야 되고 엄마 갑상선 있죠. 조심하셔야 돼. 갑상선 있어요. 예? 수술하셨어? 아니. 갑상선 검사해봐야 되는 거나 요즘 내가 한동안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갑상선 있다고 안 해요. 아니 있는 거 알아요. 치료를 계속 했어요. 저 이거가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계속 치료했거든요. 갑상선 얘기를 하셔 엄마. 어 그렇구나. 검사해야 되겠다. 검사 한번 해보시고 유방 조금 확인 한번 해보셔. 아 몽글몽글 뭐 잡힌다 그래 혹. 아 그래요? 혹 있는가 봐봐요. 엄마?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아, 검사해보겠습니다. 검사 한번 해봐. 그렇게. 그래서 여성질환, 이게 갑상선, 유방 쪽에 조금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으시다 얘기하셔. 앉아서 이제 하는데. 알겠죠, 엄마? 네, 검사해보겠습니다. 네. 가서. 네네. 네, 할게요. 그리고요, 제가 돈은 없지만,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가게를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상가를 하나 대출을 받아서 상가 하나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성주 받아놓고 움직이세요. 그거를 만약에 안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니요. 살 수는 있는데 잡아놓고 힘드시지. 이해했어요. 작든 크든 어쨌든 복록은 내려받고서 움직이셔야 돼. 안 그러면 성주 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것도 해야 돼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어쨌든 하시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운인가 그 들어오는 그것도 저도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 들어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옮기는 데가 움직였다 했잖아. 응,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온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받는 것 뿐이야. 자정시켜서.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는 이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 아니에요? 벌어야죠. 돈은 안 몇 년 동안은 내가 더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 맞아요. 그냥 싸복싸복이라도. 맞아요. 그 지금 선생님 표현하신 그 말 그대로. 싸복싸복. 뭐 예를 들어 떼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벌어서 생활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남편이 또 퇴직도 하고 이제 올 연말에 하거든. 안 굶어 죽어요. 그래서 퇴직하면은 어쨌든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도 일단 벌어야 되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엄마, 엄마 사주팔자에 돈은 안 마르니까. 근데 돈이 말라. 근데 엄마 그것도 사람이라는 게 내 운이라는 게 있고 운기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맞아. 그게 있기는 당연하지. 그거가 있다고 60을 하지만... 산다 그러면 60 내내 다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에휴. 그죠? 그데다가 이게 엄마 하는 일은 터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흐름하고 밀접해. 사람들이 엄마 제일 돈이 쪼달릴 때 돈을 안 풀 때
있어도 안 쓸 때 뭐부터 해? 옷. 맞아. 미용실. 미용실. 잘 지켰다. 맞아요. 저 제가 지금 미용실을 하니까.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극하게 빼야 되는데. 선생님, 빠진다니까 엄마. 선생님 비방 알려주시면. 엄마 이걸로 전화 주셔.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 저 선생님 영상 늘 너무너무 내가 자주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다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실물이 너무 예쁘세요. 영상보다 더 예쁘시다. 감사해요. 이 영상이 좀 제대로 이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진짜 이 이쁜 모습이. 대감님 예쁘게 찍어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더 예쁘세요. 고마워요. 나 가슴. 가슴이랑 갑상선 검사 다시 또 해야 되겠구나. 네네. 한번 해보셔, 엄마. 제가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검사를 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나오면서 저 해서 하는데, 이제 내년에, 내년에가 또 검사를 할 때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근데 작년에 했을 때 이상 없었거든요. 네네. 작년에 했을 때 이상 없었고, 이제 올해 지나 내년이면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엄마. 해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상은 씹히는 없는데 볼게요. 가게가 빠진다고 하니까 속은 후련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여름 지나서라고 하니까. 그냥 난 어머니 여름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터에서 물려서 그래요. 아, 참 신기해요. 저희들 모르는 그런 것들이 네.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 저는 이게 뒤늦게 이런 거를 좀 알다 보니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터에서 잡고 안 놔준다니까 그 말 자체가. 엄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는 게. 그렇구나. 어쨌든 제가 엄마 속으로라도 이렇게 그 했던 그게 다 알았다라는. 저녁에 거.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